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마켓 이야기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 다이어리를 10권이나 주문하셨다고. 사실 뭐 우리가 한두 권씩 드립니다만은 이게 자선이라서 네. 자선이라서 뭐 덤탱이로 이렇게 드리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 저 박병창 부장님은 참 이렇게 배려심이 네. 네? 좋은 데 쓰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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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아직도 다이어리 혹시 저 필요하신 분들 중에 주문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앱 혹은 저희 지하 스튜디오 옆에 있는 라운지에 오시면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들 만날 현장 판매도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지난 한 주 증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오늘 또 네. 이번 주 증시 한번 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빅 이벤트가 끝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한마디로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2.95% 하락, 다우가 1.68% 하락, S&P가 1.9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유가, 달러인덱스, 원화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뭐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에 한 달 동안 첫째 주 -3%, 둘째 주 +3%, 셋째 주-3%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점은 동일한 가격이에요. 그걸 깨지 않았어요. 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원위치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빠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즉 그만큼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심했다. 또 한 가지는 아래로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주가를 12월에 미국 시장을 지금 거치고 있다. 빅 이벤트라는 게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네. 다우와 S&P 500은 장대 양봉 후에 첫 음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은 주초에 FOMC 회의 오미크론 경계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고 파월 의장의 회견 후에 강세를 보였고 마지막에 다시 빠진 거는 동시 만기로 인해서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빠졌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변동성이 좀 끝나서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였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우리 쉬는 동안에 오미크론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안고서 이번 주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시장은요. 코스피가 0.25% 올라서 301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해서 100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9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7200억 매수, 기관들은 600억 정도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42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치를 보면은 딱 어떤 시장인지 알겠죠. 외국인들이 주로 사주고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가 샀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를 샀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이제 배당향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했던 것은 어떤 종목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은 빠지고 또 뜬금없이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은 낙폭가대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그것은 쇼커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더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 테마의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소매 판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분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좋지 않게 발표했죠. 그래서 4분기에 고정 디램 가격이 하락, 그리고 올해 2022년, 내년 2022년도에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정 디램과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그리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바뀌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인 LPR 발표가 있는데 기존에 3.85%이고요. 저는 동결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을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뭔가 불편하니까 중국이 금리에 또는 뭐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할 상황은 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이거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21일 날은 한국 수출입 동향 발표되는데 이거 섹터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섹터들이 이제 좋았냐 나빴냐 이것들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23일 날은 미국의 11월 PC와 개인소득 그리고 주간 신규 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요 원래 금요일날 발표되는데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23일날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과거에는요 고용지표와 그리고 PC, CPI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연준이 긴축정책을 좀 완화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네. 이게 높으면은 강도 있게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가이던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뭐 뉴스 노이즈 요 정도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일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미국은 휴장이고요. 독일, 영국, 홍콩 등은 이제 조기 마감합니다. 우리 시장은 조기 마감 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부분 좀 부러운 부분도 있죠.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주에 아주 큰 빅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있을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어떤 게 나온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빅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주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강력하게 방향을 잡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윗방향으로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만한 큰 이벤트 또는 뭐 모멘텀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래쪽도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래쪽 걱정도 역시 새로운 이벤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 요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부분만 남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보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아래쪽을 보면요. 12월 들어서 우리가 5개월 하락 후에 반등을 주면서 그 반등의 이유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와 반도체 가격 반등을 하면서 시황의 심리가 안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시황의 빅 이벤트인 FMC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연말 장세에 들어가고, 연말 장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휴장인데, 그러면 지금 뭐 공격적으로 거래를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들도 많이 가고 정리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수급 장세만 그냥 이루어진다. 수급 장세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당 노리고 주식을 지금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갚으려고 쇼커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클로징 매매, 야,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과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를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과세 회피의 매도가 나오면 난 저가에 매수해야지. 이런 수급적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닌 전체적인 시장의 전체 흐름을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고점이 3,050포인트 근처에 가면 계속해서 매물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시장 이제 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보다는 종목 위주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이어질 것인데, 연말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고 연초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특징을 좀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목 장세인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그냥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등락하는 시장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늘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다 팔아야 되느냐? 아, 오미크론도 있고 뭐 그래서 다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지고서 1월까지 넘어갈 것이냐. 네. 1월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1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1월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1월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 배당을 노린 패시브 자금만이 유입이 되고요. 1월은 종목별로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월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1월에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2018년 이후에 12월 평균에 봤더니 기관들이 1조 정도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확연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파는 특성을 보이죠. 근데 1월 평균을 보면요. 기관들이 약 6조 원 매도,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수, 개인들이 약 5조 4천억 정도 매수, 평균입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번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세금 회피 매도를 12월에 강력하게 하고 1월에 강력하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제 요번에는 그것은 조금 완화됐다 치더라도 그래도 요 비슷한 경우는 계속 수급 상황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특히 기관들 중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프로그램 매수들이 있어요. 배당향 매수들은 배당을 받고 나서 1월에 매도하는 좀 특징을 좀 보여요. 그래서 1월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에서 매도의 성향을 많이 갖고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의 성향을 많이 갖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구간에 가장 셌던 것은 어떤 거냐 보면은 고배당, 납폭과대 이런 종목들이 소위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우세했고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상향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거나 목표주가 상향 또는 강세 테마에 있는 테마 종목들이 더 수익률이 우세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 또는 코스피에 있는 개별 종목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에는 고배당 낙폭과대 뭐 이런 게 예. 오히려 더 좋을 거고 예. 네, 1월에는 예.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좀 테마주라든지 예, 예. 좀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예. 지난 2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코스닥이 약하고 지금 코스피가 강한 게 이런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보고서 해야 되는 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12월에 우리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는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사는 종목을 내가 쫓아서 샀어요. 그런데 1월에 대해서는 수급이 확 바뀌어버리면 또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성장주 위주로 하자라는 표현을 제가 특히 IT 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2022년 주요 기업들이 이성장률 둔화된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장률이 늘어나는 섹터나 늘어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장의 희소라고 표현을 씁니다. 네. 희소 섹터, 희소 종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1월에 이렇게 테마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월에 주요 행사가 있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1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1월 5일부터 실시하는 CES202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종목별로 구조 성장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상대적으로 테마를 이루고 거래가 된다. 1월에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릴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테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최근 6개월 테마별 누적 수익률을 봤더니
가장 많은 수익률이 좋았던 테마는 NFT였습니다. 80%가 넘어요. NFT, 메타버스, 네.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요 순서대로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수익률이 안 좋았던, 가장 안 좋았던 것부터 거꾸로 불러드리면 수소경제, 신재생, 이커머스, 5G 테크 요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어요. 6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 수소경제 탄소 중립을 한참 이제 우리가 주창했잖아요. 네. 이들이 6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았고 가장 최근에는 NFT 메타버스 2차전지 이쪽만 계속 떠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 1개월로 그 안에서 다시 뜯어서 최근 1개월로 봤더니 가장 강세였던 수익률이 좋았던 데가 어디냐. 5G 테크 시스템 반도체 잘 주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좋아. 네네. 즉 요걸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테마는 이 테마가 주도하는 섹터가 돼서 6개월, 1년씩 끌고 가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움직이는 요거는 섹터의 산업의 변화인 거고요. 테마들은 보통 3개월, 6개월에 이렇게 수익률 많이 올라가면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게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5G 테크와 시스템 반도체 자율 주행은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특히 그 중에 이제 자율 주행이 최근에 부각이 되는 이유는 애플카라 모빌라이 그리고 삼성의 로봇 및 자동차 반도체 요 얘기가 나오면서 복합 기술의 자율 주행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섹터나 어떤 한 테마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볼 때.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폰의 복합기술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카메라, MCU, 맞춤형 반도체, 엣지 컴퓨터, 초저지연 통신,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1월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테마들이 순환을 하고 있고 그 순환하는 데에서 지금 좋다라고 해서 쫓아가면 또 많이 오른 거에서 또 물릴 수도 있고 또 저쪽 이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의 흐름을 좀 이해하자라는 의미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잘못 산 애들이 믿긴 하나 네. 이런 움직임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건 네. 나의 전략 자체가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여러 이제 섹터들에 제가 이제 네. 발을 다 담궈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한 번은 이렇게 뜬단 말이죠. 네네. 제가 막 단타를 할 게 아니고 네네. 기다리고 있을 자신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러 섹터에 깔아놓고 예. 언젠가 그 섹터가 한번 크게 오른 날이 올 때 예. 그때 팔고 예. 어떻습니까? 이 전략? 두 분 다 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지 이렇게 뜰지는 몰랐잖아요. 네,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 매우 높은 가격에 사서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네, 네. 그렇게 뜰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그런 종목들 전 섹터에 이렇게 하나씩 깔아두면 네. 대표주들 네. 그럼 언젠가 뜰 때 네. 한번 갈 것 같은데 언젠가 말씀을... 뜰 때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회복하면 보내드리더라고. 저는 이제 워낙 비싸게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안 사고 싸게 사야지. 싸게 산다면 네. 이 전략 나쁘지 않지 않나. 네, 맞는데 거기에 부연설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소위 성장 섹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 섹터의 섹터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게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 네. 성장하지 못할 섹터들 이미 구시대의 섹터들 이거는 그 차례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 많은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비중이 똑같지 않아요. 비중이 어떤 시기가 되면은 지금은 자율주행이 좋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가 또 5G가 좋다 그러면 5G가 늘어났다 이렇게 비중이 있지 그냥 계속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를 좀 해가면서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거래를 하는데 관리를 해가면서 한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이 이제 가끔 저한테도 네. 제가 그런 뭐 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친한 분들 중에 자기가 보유 종목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 딱 보면은 아, 이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네라고 압니다. 딱 감이 잡힐 때가 있고 아, 이분은 주제가 없네. 그러니까 이 어떤 네. 이 그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뭔가가 없어 보일 때가 있거든. 네, 맞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자기 거 이렇게 보잖아. 네. 없어. 주제가 없다. 주제가 없는 거야. 아.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시 다음에 한번 보여주겠어요? 오늘 끝나고 봐봐요. 왜냐면 이제 저희 네. 상담하러 많이 오세요. 네. 그럼 이제 보유 종목을 갖고 오세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 그 보면은 네. 그분 딱 성향하고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종목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군요. 예, 예, 예.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예. 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373조 원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2위 중국을 제쳤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증가율은 인도가 1위였고 우리나라가 30%로 2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뒤에 뒷얘기가 재밌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거예요. 수익률이 미국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지난 몇 년간 볼 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또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두 그룹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뒤이어서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내가 어떤 미국 시장이 더 좋아, 수익률이 더 좋아, 어떤 기업이 더 좋아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따라갔다 이것도 그렇다면 나중에 수익률 때문에 쫓아가신 분들이 빠지는 경우에 또 뒤늦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자료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2022년도에 D램과 파운드리 수요가 내년도에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목표가 10만 원 보고 뭐 10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수요가 우려와 달리 2001년 올해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요. 북미에 있는 4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올해 20에서 23%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 여러 곳에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터키시 주식시장이 7% 폭락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했어요. 이거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리라 가치가 폭락을 했고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21%고요.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리 15%에서 14%로 인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긴축을 하는 구간에 지난 십여 년 동안 보면요. 미국 긴축을 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국가나 달러 보유가 취약한 국가들은 굉장히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우리 한국 어떤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를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네.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이 디폴트 대책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뭐 항상 나오는 국가들이 있어요. 터키, 브라질 뭐 몇 개 국가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 시장이 어땠냐?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어요.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원위치에서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중앙아시아와 남미의 국가들이 또 디폴트 대책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이 어땠냐? 우리 시장이 영향을 살짝 받았지만 또 다시 올라와서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장은요. 이들 국가의 경제 체력이나 이들 국가의 여기 보세요. 인플레가 21%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2% 3% 이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이나 인플레 수준이나 이거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오면은 우리 시장 뭐 이제 또 이머징 마켓 다 폭락할 거고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냥 또 밑도 끝도 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의 경험상 그렇지 않았고 미국이 긴축을 하는 구간에서 취약 국가들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이것이 전혀 우리 시장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도가 돼서 우리가 가장 취약 구간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간단한 거 더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가 됐습니다. 네이버 그래요? 1위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네이버하고 밑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바이오 쪽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주가가 월봉으로 장기 흐름을 볼 때 어디 위치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보면서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스가 올라갔는데 네이버가 다시 올라오면 또 다시 3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진세미켐이 EUV 포토레지스트 이게 지난 주말에 가장 뉴스 많이 돌아다닌 겁니다. 요거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어서 국산화하겠다라고 한 그건데요. 삼성전자 신뢰성 실험인 쿼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양쪽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켐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뉴스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동진세미켐 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켐 한 군데만 이게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걸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더블 트리플로 여러 군데에서 이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실제로 성공하면서 국산화의 양산이 이제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소위 그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특히 소재에 있는 쪽에는 네. 또 하나의 테마가 이루면서 그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까지 네. 예, 잘 전해주셨고요. 우리 부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꼭 보고 가십시오. 네. 저의 화려한 이력을. 네. 네.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보면 네. 그 건강 체크하잖아. 네. 네. 한번 보여드려.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병창 부장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남은 연말 한 열흘 남았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저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